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번 기도 드리고 말씀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부정한 여정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고 할 수 없다 할 때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옷이 없어서 부정한 조정은 할 수 없다고 아버지 뒷걸음 쳐서 아버지 웅크리고 있었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치하시고 서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섰사오니 주여 주의 성경 말씀 66권이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고 받을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신부로서 잘 단장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정한 여정의 형체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한 절 읽었습니다. 한 절 읽으셨는데 제가 다른 데를 한 장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성경 아까 말씀을 읽으셨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 구절 때 그때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에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뭐 유튜브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비천하고 낮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나를 오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도사님께서 성준이가 할머니 요즘은 왜 사모님은 설교 안 해? 그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아버지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핑계를 대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다른 사모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의 강단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그저 하나의 단상이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엄청난 곳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섣불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이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선다는 것이 감히 두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제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으니 세우지 않느냐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야 되겠다. 그리고 옷차림도 사실은 또 부담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좀 쓰러진 이후에 제가 찬 것에는 그 단점이 있잖아요. 차운 공기, 차운 물 이런 것은 바로 기침이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도 많이 힘들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추워서 겨울에 강대상에 올라가려면 옷도 춥고 이렇게 됐는데 뭐 다른 교회 사모님들이 설교하시는 데 보니까 옷이 다 자유로워요. 뭐 저처럼 이렇게 입은 분들도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난방을 입고 쓰고 하시고 이런 분들도 유튜브에 계시더라고요. 뭐 금요일, 수요일에 입는 옷을 내가 너무 부담 가져서도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편하게 내가 이 단에 섰을 때의 말씀을 전하기에 편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입고 모든 것을 좀 편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희록을 강의한다고 해서 가서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유튜브를 사실은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인지 기능이 듣는다고 다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듣는다고 다 저장되어 있지만은 또 유튜브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도 분별을 해서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분별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계시록의 말씀을 한 20, 30개를 들으면 한두 가지는 또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은 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체크를 해놓고 어제는 또 제가 말씀을 하나 보니까 그 요즘 우리 한국도 동성애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된 분이 하나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보고 유가기에 걸려서 여기서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동성애도 타고났다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하도 그 죄가 안 끊어져서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다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야겠다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거기에 대한 걸 듣는 순간에 확 말씀이 강대상에서 비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이 온몸에서 확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확 비치비치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한 영들이 촥촥촥촥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시선같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분이 목회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세계에 성령을 받아야 되죠. 악령이 아니고. 네. 그래서 말세에는 여기저기 여기 내가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여기 지금 계시록의 말세가 이렇게 다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또 뭐 이상한 영들을 받으면은 내가 보혜사다 해가지고 막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꼬두개 갖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또 집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게 되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살아가는 법. 제가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현대사님하고도 잠깐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예전에는 또 계시록을 너무 해가지고 뭐 10월 28일 날 예수가 온다 이래가지고 밤중에 흰옷 입고 전부 이장님이가 그랬잖아요. 하늘 문이 열렸다 이거 책을 쓰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보고요. 우리가요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는 것 같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때 같은 사모인 제 동역자도 피아노 학원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장님이가 하늘 문이 열렸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요 피아노 학원 때려치웠잖아요. 때려치우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좋은 달란트 때려치우고 그때 다 뭐 집도 팔고 망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교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교인이 한두 명 그냥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때 그냥 그대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매일 예수님 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역시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신천지가 나가면 옷을 쫙 입고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처음에는 숨어서 했잖아요. 처음에는 교인들마다 교회마다 잘 믿는 승자가 다 골라갔어요. 잘 믿는다 하면은 너 더 잘 믿자. 너 잘 믿지? 알고 돼야 돼. 이렇게 막 가만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우리가 비밀을 말해줄게. 이렇게 딱 오두게 갖는 게 신천지잖아요. 14만 4천이 들어가야 돼. 14만 4천. 그 지금 몇 명이요? 20만 명, 30만 명. 지금 전 세계에. 그러면 이제는 뭐래요? 그 중에서 잘 믿는 자 14만 4천 뽑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도에 이만희 집 앞에도 가봤어요. 그럼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가셔서 가니까 청년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또 이만희 뭐 그 조상들 몇 얼굴 이런데 우리가 이제 뭐 동영상이라도 찍고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나와서 난리를 죽여서 뭐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같이 갔던 일행들 가운데 기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자격증 있는 분이 두 분쯤 있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막 신문에 낼까 싶어갖고 막 자기도 또 월급 받고 그 지키는 사람이니까 생명 내 월급 지켜야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우리가 별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살겠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뭐 지금 90 몇 살 자기는 안 죽는다. 죽어요. 뭐 나폴레옹도 죽고 뭐 박태서도 죽고 문선배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근데 다 비슷한 이단들이 나와서 또 이단을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 놨어요.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인도해 준다고 했어요. 내일 예도, 오늘. 우리가 그런 그 찬송도 있잖아요. 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해 호소했나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도, 80년도 미를 때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기도를 강조했었어요. 교회가. 지금은 어때요? 지식이 앞서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지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모든 분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다 풀었어요. 지식은 꽉 차 있는데 기도는 사실 부족해요. 그때만큼 저부터도. 그래서 기도하면은 누가 오시나요? 성령이 오셔요. 아멘. 네.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막 찬송 듣고 막 노래하고 분주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침묵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즘 TV에 보니까 그 TV에 유튜브에 보니까 김노기 목사님이 떠서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저희들이 대전에서 했던 내적 치유 메시지랑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분을 뭐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적 치유 처음 할 때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고 그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속에는 무수한 그 상처들이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가려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상처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내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탁 크게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상처 다 있으시죠? 매일매일 치유했다 해도 또 상처가 또 생겨요. 왜? 세상에 살아가니까요. 아, 그러면 나는 뭐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 집에만 있어도 상처가 있어요. 집에만 있어도 어머니와 아들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어머니와 딸과 형제와 형제가 말하는 가운데 상처가 다 생겨요. 왜? 나의 중심이니까. 너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니까 다 상처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제가 올라와서 뭐 설교를, 명설교를 하겠습니까? 막 무슨 목사님들을 만큼 지식은 부족한 거는 인정해야죠. 예. 기도는 많이 했다고 칠 수 있습니다. 체험은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그 신학적인 거는 목사님들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러면 교만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제 설교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목사님이 그 낭송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한 3주 전에 그 올렸던 신앙송이 제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게 보니까 700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700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나이 때쯤 이렇게 할 거를 하시고 모든 환경을 만드셨나 봐요. 제가 사람들의 눈에는 신앙송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1000명이 되고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되면은 이제 수익구조로 돌아가요, 유튜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막 한 800명, 900명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구독자도 좀 늘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작은 게 도움이 되니까 또 유튜브 보시고 안 눌리신 분들도 뭐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눌러주시면 좋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 카톡에서 유튜브가 오면은 눌리려고 하니까 로그인을 하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한 50%예요. 로그인 눌리지 않으셔도 그냥 유튜브에서 이다선이라고 치면은 제게 나와요. 네. 이다선을 치든지 이다선 시인을 치든지 그냥 이다선이라는 이름 자체를 치면 제 채널이 이다선 힐링 신앙송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다선 힐링 신앙송 TV라고 나오니까 구독을 이렇게 눌리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눌리시면 되고 제가 계획하는 거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는 말씀을 올리고 그때쯤 되면 내가 목사님 말씀도 올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도 올리고 주변에서 그 일을 하려고 미끄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신앙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좋아하니까 제게 있는 달란트를 써야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예. 그렇다고 신앙송 나중에 안 한다고, 아이고, 설교 나오니까 이제 구독 안 해야지. 이런 사람 없겠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늘 많이 준비해오니까 분주 복잡하기만 하고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맹이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이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현집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계시록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맥락을 이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받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김윤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분이 얼굴도 너무 깜깜한
조그만 조각처럼 잘 생겨가지고 제가 얼굴 보고 쏙 빨리 들어갔다가 그 어쨌든 잘 생겼으면은 한 번 더 보거든요. 너무 잘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생긴 사람이 있냐고 쑥 보니까 김윤성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잘 생긴 얼굴과는 달리 24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잖아요. 혼수 상태로 있었는데 그분은 24일 동안, 24시간도 아니고 24일 동안을 혼수 상태로 무의식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뭐지? 나는 하루도 아닌데 이분이 24일 전에 딱 깨어났다고 눈이 번쩍 뜨여서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 자란 환경이 목사님의 가정에 자랐다가 잘 사업을 해가 잘 살다가 선교사로 갔어요. 너무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셔서 선교사로 갔다가 어느 비 오는 날 사고를 당했어요. 이분이 사고를 당해요. 차가 박살이 난 거예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버려갖고 바로 병원을 갔는데도 막 피가 60%를 쏟아버렸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24일 동안 직행하면서 많은 수술들을 하면서 사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이게 아니고요. 24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만히 먼 모래동산에 서 계시는데 자기가 그 찢어진 육신, 부서진 육신을 이끌고도 내 남은 육신을 이끌고 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갔어요. 팩트가 뭐예요? 참, 여러분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나누면서 그 살아온 날들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살아온 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상급 받을 거 많이 있겠죠?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예. 이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분은 생각했어요. 왜? 선교사로 가 있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한평생 예배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내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했는데, 왜 그거를 칭찬 안 하세요? 왜 칭찬 안 하세요? 그게 왜 칭찬 목록이 없어요? 저라도 당황하죠. 저도 조금이라도 그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는 조금 하고 있는데 많이는 제가 기대 못해요. 어머, 잘 살지 못해가지고 조금 하고 조금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 어릴 때부터 계속 예배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사업해갖고 바쳤고 근데 왜 없냐고요. 아니 내가 원하니 만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야. 그러셨어요. 놀랬어요.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셔요. 언제 거냐. 가장 상급이 많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선교사를 가기 전에 그 아프리카 쪽인가 그 말레이시아 어디 거기서 큰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였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니까 이제 막 쫄딱 망해갖고 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갔대요. 밤에 쫄딱 망해갖고 하시니까 가서 울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밥 먹을 것도 없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쨌든 그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회심해서 이분이 선교사가 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값지게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 네 힘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네 가문에 잘 타고나서가 아니고 네가 예배 많이 드렸어가 아니고 네가 헌금 많이 내었어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최고 기뻤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할 때 네가 나밖에 없다고 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울부짖었을 때 그때 내가 상을 준비했다. 이것이 이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거를 듣고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내가 참 잘못했던 것들이 많구나.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하나 나누고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영접은 뭐 이미 다 했지만 그 전도할 때 쓰시라고 한번 실습하듯이 한번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는 제가 그 현지사님한테 나눴던 그 간증인데요.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목소리도 AI가 다 변조해가 하기 때문에요. 이 영들이 껴있지 않으면은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AI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AI의 이 기능을 넣어버리면은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 사람보다 앞서가는 기능까지 와서 6개월을 AI 만드는 거를 중단하고 있다는 그 얘기까지 뜨고 있어요. 유튜브에 너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답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가지 목소리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 유튜브는 얼마나 우리가 분별해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계시록 제가 받는 것이 가장 제 마음에 흡사하다고 제가 느끼기에 이 설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80년도에 저희들이 7년 대알람 휴거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랑 이분이 지금 하는 내용이랑 흡사 비슷한 게 90%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이분의 간증도 80년도에 본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80년도에 그분의 그 사건 후에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가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계시록에 관한 여러분 지금 계시록이 온 곳마다 다 떠요. 모든 목사님들 지금은 계시고 다 열고 있어요. 왜? 시대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강화문에 지금 그 강화문 운동하고 또 북한과의 정세, 모든 정세들이 지금 막딱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사로 아니거든요. 계시록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랬죠? 그런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날이 와도 내일 막 환란이 와서 못 살게 된다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그게 답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놔서 듣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는 얘기죠.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세 이제 그때의 계시록에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살아가다가 온 세상에 인터넷이 두 주간 동안 마비가 되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조해서 들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우리가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생각할 수 없죠. 상상이 가요? 상상이 안 되죠. 전기와 인터넷이 끊어져 버린대요.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통신도 안 되죠. 어떻게 사는지 바로 옆에 사람하고 밖에는 겨우 그런 세계가 되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어디서 폭탄도 터지고 이제 무기도 안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조작해가 해야 되니까 오류가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그런 혼란한 때가 보름 동안 지속되고 나면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 그런 와중에 그렇게 시작될 때에 조금의 사람들이 휴거처럼 사라진대. 예. 우리 이 계시록은 휴거설이 있고 7년 대한량설이 있고 또 전삼년반, 후삼년반, 천년왕고 너무나 많은 설이 있어서 복잡해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시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들어놓으셨다가 그런 날이 정말 온다면은 성령의 기도에서 인도를 따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에 이제 인터넷과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고 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면서 그 사거리든지 동네든지 아주 큰 이런 영화 스크린만한 스크린들이 곳곳에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해야 된대요. 그때에 그 화면에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깎아 만든
초막상 같은 젊은 지도자가 하나 나타났대.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성 이런 걸 들어보는지 이건 제 생각이고요. 깎아 만든 것 같은 지금 기술로는 충분하죠. 깎아 만든 것 같은 그런 문제는 그 화면을 쳐다보고 있음과 동시에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이 하고 홀린 듯이. 여러분 홀린다는 말 아시죠? 옛날에 여호와한테 홀렸다 귀신한테 홀렸다 하잖아요. 영이 홀려요. 미혹의 영에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에 뭐 가는 사람들도 다 홀려서 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홀리고 이제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제시해 주겠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 세계 각국이 통합이 됩니다. 세계 각국이 통합이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들을, 뭐, 주민등등등 건들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들을 포기하고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주는 새 건을 주겠다. 그거를 받는 자만이 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날이 온대요. 네, 여기까지만 아시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숨어있던 이제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성령받은 자들이, 성령받은 자들이 기도하고 무리들이 있대요.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분은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보니까 거기 지구가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수님이 살짝 이 지구공을 살짝 만졌대요. 딱 만지니까 각도가 삐뚤어졌대요. 지구의 각도가.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여름, 내일 겨울, 오늘 눈, 내일 또 봄 날씨 이렇게 되니까 곡물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곡물이 안 되겠죠? 오늘 오르다가 내일 여름 됐다가 우박 떨어졌다가 이게 왜냐면 살짝 지구에 이렇게 살짝 삐뚤어지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겠죠? 극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니까 성령받은 자들이 그 기도하는 곳곳에 성령님이 하셨겠죠? 다 먹을 것을 갖다가 그 기도하는 자들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이 오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이 온다 해도 우리가 성령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휴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아서 나누어주는 그 성령의 무리들이 우리가 됩시다.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환난이 온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단도들이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말세에 한란한 날이 온다면 내가 만약 휴거되지 못한다면은 제가 이제 계시록을 사춘기 때부터 많이 읽었잖아요. 나는 그때에 사춘기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어요. 너는 숨겨당할 것이다. 이 말 젊을 때는 안 했어요.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내가 때가 되니까 말은 숨겨당할 것이야. 나는 숨겨를 각오했어요. 그러면서 막 무슨 도구들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영상을 본다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 숨겨봐도 좋지만 휴거되고 싶어요. 기도 제목 바꿨어요. 휴거자의 단면을 쓰게 해주세요. 왜? 그 심한 저 하나를 내가 당하고 있을 믿음이 나한테 부족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휴거가 내일 모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계시록의 위험성이 여기 있죠. 곧 휴거가 내일 모레 들이닥칠 것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아니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할렐루야 예수 안에 기쁨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가면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사해요. 그죠? 네, 이런 준비 다 되어 있죠? 아멘. 예,
오늘 죽어도, 오늘 죽어도, 눈 감은과 동시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우리가 몰랐을 때는 죽음이 들어왔죠, 수금이,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다 하셨겠지만, 영접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접 기도 예수 믿을 때 다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하신 분도 계셔요? 네. 계실 것 같고, 또 전도할 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설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를 영접,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셔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지금 뭐 때문에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왜 저렇게 물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죠? 구원자. 그 구원자뿐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은 너무 많아. 예수님 나에게 친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의 주인. 그리고 또 뭐예요? 친구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님 너무 많아. 뭐 정강원 목사님이 강화문에서 하나님 너 까부럭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너무 친해서 그렇다. 저는 그 경지까지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튼 친구라는 단어도 있어요. 예수님은 내 친구, 나는 예수님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죠. 십자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여! 여러분 주여가 뭐예요? 주인 주자. 한문으로 주인 주자. 내 영혼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모든 것의 주님. 주여! 이렇게 하니까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술 주자를 써갖고 술 줄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면 망령되일 그런 건데 그런 주자가 아니고 거룩한 내 인생의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짧은 것 같았는데도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 또 재림의 주님, 메시아,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해야 돼요. 신뢰합에서 매일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제 간증을 짧게 하나, 맨날 목사님이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맥락이 맞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아 너희가 존재가 무엇이냐? 인생아 네가 뭐냐? 너희의 존재는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근데 제가 그 젊은 날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젊은 날에는 기도를 한평생 살았습니다. 지금은 막 병들어서 이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아우성을 친다. 병들어서 그때처럼 밤새워 기도를 못할지라도 또 다른 분이라도 내가 뭐라도 하나님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몸부림으로 낭송도 해서 전도를 하고 또 뭐 사진도 찍어서 올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세요.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막 어디든지 넣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예뻐하시면 됐죠 뭐. 아멘. 여하튼 간에 깊은 기도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존재가 처음에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섰을 때 나의 존재를 초라하게 느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멋있는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네. 어느 날은 제가 여기 와서 탁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확 있는데 그 앞에 저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야. 너무나 큰 우주 앞에 나는 너무나 작은 점 하나처럼 앉아 있죠. 그 자신을 내가 보니까 너무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가히 나 같은 죄인이 이럴 수가 없으니까 대굴대굴 구부렸어요. 막 이 의자 밑으로 대굴대굴 구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주에 둥둥둥둥둥 안개가 떠다니고 있어요. 마치 우모에 쌓인 그 높은 산 위에 안개가 있듯이 쌓여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네 하고 반해 있는데 갑자기 까만 점 하나가 여러분들 글 칠 때에 타자 칠 때에 까만 점 하나 탁 치는 거 아시죠? 마침표 탁 그거만한 거 그 점 티끌보다 적은 점이 하나가 탁 둥둥 점도 떠다녀요. 둥둥둥둥둥 이 점이 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점이 능이라 그래요. 이 많은 안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존재가 요 점 하나 같아요. 예. 그런 우리 존재를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떠다녔어요. 제 점이 안개 속에 떠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우주가 우주 여러분 우주 얼마나 커요? 볼 수도 없죠. 우주 너무 커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체를 우주보다 더 크게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우주가 제일 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요 우주도 점점점점점점 이 점 가까이로 오고 있어요. 나의 점 우주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둥둥둥둥둥둥둥둥 오시더니 점 가까이 와서 붙었어요. 여기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결혼할 때 까닭지 하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언약의 반지 같아요. 링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내 점도 링으로 하나님의 우주도 링으로. 근데 누가 끼우지 않았는데 착 끼워졌어요. 너와 나는 이렇게 연결되었다.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보호하고 있다. 왜 마디가 없어요. 못 빠져나가요. 너는 나의 신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너무너무 울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나의 많은 기도를 하고 마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는 대표로 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의 반지로 채워진 관계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사셨잖아요. 나의 것으로. 네, 우리 팔렸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리고 종이기도 하지만 왕이고 그냥 을밀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팔렸으면은 참 인신매매한테 팔리면 골딩이지만은 하나님한테 팔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팔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값으로. 그 값은 이루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좋으시죠? 아멘. 예. 이런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문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이 따라하시므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한번 뛰면 좋겠어요. 뭔가 배운 게 익숙한 게 있어야지 있어도 한번 실습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했는 거 같이 한번 해보려고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문. 자, 제가 한 줄 하고 여러분들 한 줄씩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그리스도로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사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절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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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주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섯이에게 구세주고 왕이시고 신앙이시고 아멘. 친구시고 아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시다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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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떤 날이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떨 것이 없습니다. 네.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식이 들리더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간다에 있는 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자녀들이 있는 그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모든 그 성도 처기에 주님 보혜를 붓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아버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예수 보혜를 뿌리고 듣고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66장.